세병원이라는 이제 그 쭈꾸루 괴담인데,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제가 이거를 안 해봤어요. 일본 괴담 폐병원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내가 아직 대학을 다녔을 때였으니 한 2, 3년 정도 됐을까? 꽤 오래됐네. 시골에서 3개월 자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전화를 보냈어. 뭐 물론 별일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일주일 정도는 본가에서 좀 지내기로 했지.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바깥에서 놀기로 했지. 대부분 공부했지만 한가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 그 친구들을 A, B, C 다 익명이구만. 그 녀석들이랑은 오랜만에 만나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할 일을 다 해보고 해봤어. 시골이라 그 외에 놀만한 건 별로 없었지. 그러다가 심심하면 레스토랑 가서 잡담이나 떨고. 그렇게 내가 가기까지 이틀을 둔 앞날 화요일, 일은 그날 벌어졌어. A, B 이 둘과 함께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야. 그래, 뭐 일단 내 이름은 미즈키라고 말해둘까? 지 이름은 미즈키고 친구도 그냥 ABC야, 귀찮아서? 오랜만에 여기를 찾아와도 여기는 항상 똑같구나. 도쿄에 갔다 와서 그렇지. 너는 좋겠다. 너무 지루한데 어디서 놀곳 없어? 근데 미즈키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름 같은데, 어감이? 아! 아, 그렇게 심심하다면, 거기는 어때? 설마, 심심해서 폐병원에 들어간다던가. 왜 이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걸까? 거기다 지하에는 말라 비틀어진 시체가 아직도 있고, 간호사가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뭐 뻔히 들려오는 얘기들이지 뭐. 솔직히 나는 별로 관심 없었지만, A와 B가 의기투합하는 바람에 C까지 불러서 가기로 했지. 갑자기 집에서 자고 있던 C는 봉변당했네. 시골이 땅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층 건물의 외관도 꽤 훌륭한 외관이었어. 땅값이 싸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었다 이 얘기죠. 조금 지저분한데? 우리가 오기 전에 여러 놈들이 갔다 온 모양이야. 방송 촬영하려고 뭐 갔다 왔었구만 이거. 뭐 어차피 들렸다 다시 나올 거니까. 아, 다 남자네요. C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떡하지? 그냥 먼저 가자. 문자 보내놨으니까 알아서 오겠지 뭐. 그럼 C는 혼자서 니들 있는데 가라는 거 아니야. 겁나 가혹하네. C한테 벌칙 아니야 이거?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저기 사다리도 있군.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그만뒀어야 했는데. 우차! 오잉. 와. 야, 죽이는데, 여기? 아, 뭔 소리야? 응? 야, 어디가? 물론 지하실이지. 시체 보자고 시체. 겁이 없어요 애기들이 이게. 역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정말 싫었다고. 일단 위로 올라가는 게 어때? 응? 솔직히 이제 나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겁쟁이 취급받을까봐 그러진 못했다. 하긴 클라이막스는 나중으로 미뤄야지. 미리 보면 섭하지. 그럼 2층으로 가자고 일단. 어어? 이거 뭐 무모한 거지 이 정도면. 어이 뭐야? 이거 자꾸 어딜 봐? 어? 뭐 나온다? 아니 뭐 있었어? 구더기 같은 거 약간? 너 괜찮냐?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나는 그때 이상한 걸 보았어. 계단을 올라갈 때 무서워서 힐끔힐끔 뒤를 보면 올라갔는데 벽이라고 해야 할까 계단 끝쪽이라 해야 할까 팔 같은 게 보인다. 아, 그게 팔이야? 팔이었구나 그게.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도 없었지. B가 말을 걸자 묶여있는 게 풀리는 것처럼 갑자기 멀쩡해져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다시 올라갔어. 이곳을 나 혼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초에 여기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야. 오, 분위기 봐라. 그게 좋을 것 같다. 조금 둘러봤다가 위치로 가자. 쫄았네요. 뭐야, 내가 움직여 이거? 아 싫어. 아니 왜 내가 움직여 이거? 지금까지 이벤트로 잘 마하다가 어? 다 못 읽네? 어 이거 바람 소리도 겁나 무섭고. 아 진짜 이거 다른 방이랑 구조가 똑같잖아. 그럼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죠. 아 위층 가자고? 아 그래 이 정도만 둘러보면 그만이다 이거지. 아 대각선 무비 되는군요 이거. 다른 괴담 시리즈에 대각선 무비 없었던 것 같은데? 3층도 구조가 2층과 비슷했어.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보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지. 2층과 3층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네. 그러게. 뭐 됐어. 어차피 우리가 가보기로 한 곳은 지하실이니까. 어? 어이! 이 정도면 충분히 둘러봤잖아. 왜 그곳까지 둘러보려는 거야? 뭐야? 너 겁먹은 거야? 에휴 그래 너 혼자 가라. 이런 걸로 겁을 먹고 이제 나도 몰라? 자 빨리 내려가자고. 근데 씨는 왜 안 와요? 불렀다고 한 씨는 안 나와. A, B만 있고. 꽤 느낌 있는데 여기? 거봐 처음부터 지하실을 둘러봤으면. 와 달빛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오! 아 제가 이런 거구나. 허이씨 깜짝이야. 근데 뭐랄까 여긴 위층에 비해 잘 정리되어 있달까? 위화감이 들었어. A는 가까운 병실에 문을 열어보고 B는 계속 걸어갔지. 이곳에는 그렇게 굉장한 건 없어. 뭔가 아쉬운걸? 음? 이곳이 수술실인가봐. 뭐? 어디? 어. A는 그 말을 듣고 신나게 뛰어갔고. 그런데 갑자기 난 이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졌어. 그래도 혼자 남겨지는 건 무서웠으니까 나도 같이 갔지. 어. 뭐야 이거? 등 뒤쪽으로 바짝부터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깔깔 웃었어. 어이! 갑자기 가다 뭐하냐 너? 괜찮아? 어? 왜 그래? 뭐라 말하면서 B를 보며 A는 웃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B는 움직이지 않았어. 어? 어? 좀 일어나라고. 왜 그래? 어디 다쳤어? 뭔가 이상한데? 좀 일으켜볼게. 괜찮지 미즈키? 좀 도와줘. 응. 어이! 뭐야. 오 일어났네? 지금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얼떨떨했어. 그 정강이 쪽이랄까? 그 살이 없는 쪽 있잖아. 뼈에서 제일 가깝고 살은 없는 곳. 내가 본 건 아마 뼈였던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B를 업어서 여기서 나가자. 얼른. 그래 여기 안에 이제 볼일 없으니까 나가자고. 빨리 A에게 가자고 말하고 둘이서 B를 부축하려고 A가 B의 어깨를 잡고 내가 반대쪽을 잡으려 할 때. 왜? 어? 아직도 난 그 문에서 보았던 걸 믿을 수 없어. 오! 오! 야 뭐야 저 뭐야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야 도망가 이거! 왜? 사람 얼굴에다 불빛을 비추면 윤곽이 멍해지고 눈의 빛이 반사돼서 뭔가 무서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걸 사람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집에서 자주 노는 엄청 살이 찐 사람 있잖아. 크기는 보통 인간 정도였는데 옆으로 퍼진 게 장난 아니게 넓었어. 그것이 우리를 향해 뛰어오는 거였어. 오! 야 이거 뭐 오크가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야 도망가자 빨리빨리. 뭐 왜 이렇게 느리게 와? 제가 더 느린데요 근데? 계단 근처까지 왔을 때 우리는 안심했고. 근데 에? 저 휠체어 방금까지 구석에 있지 않았어? 오이! 교통석 오이! 에이! 예지시구만. 어떡하지? 야 A 버리고 가야돼. 어어 A의 절규가 멀어지자 나도 울부짖으며 B의 팔을 잡아다 끌다가 넘어지고 말았어. 다시 일어서려고 바닥을 본 순간 난 죽었다 싶었지. 오이! 뭐야? 아, 네 얼굴! 아, 이 얼굴이었어. 형태를 알 수 없는. 만약 몸도 있었더라면 내 몸에 끼었던 거겠지. 표정을 볼 순 없었지만 무표정 같은 느낌이었어. 완전 무표정은 화난 것 같기도 하잖아? 딱 그런 표정. B를 제쳐두고 나는 죽어라 뛰었어. 진심으로 무서워서 뛰었어. A처럼 계단을 지나쳐버려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나는 벽을 따라 뛰어갔고 마침내 계단에 도착했고 올라갔어. 탈출하자. 친구 버리고 도망가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여길 왜 들어와? 어? 문 잠겼지? 정신없이 문만 흔들고 있는데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C가 왔어. 아 구원자 C! C가 왔구만 드디어. 너 거기서 뭐... 아 왜 갑자기 소리 질러? 다른 애들 어쩌고? 아직 안 왔어? 저 씨 무슨 옷 입은 거예요 이거? 문은 잠겼으니까 보자. 이 창문 조금 위험하겠는데? 어어 그래 알았어. 애초에 사다리로 올라갔잖아요. 창문은 높아서 나 혼자는 무리였지만 씨가 와서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었어. 너 갑자기 빨리 여기서 나가자. 애들 빨리. 나는 일단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었어. 사태 설명보다는 여기를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지.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타는 도중에도 계속 뒤만 돌아보고 위험하잖아. 일단 C 잘 들어. A랑 B 그들은 지금 병원에 있어. 뭐? 그럼 너 혼자... 미안.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일단 내 말을 좀 들어줘. 나는 폐병원에서 이러한 일을 C에게 얘기해줬고 알 수 없는 형체, 이동하는 휠체어, 아이의 얼굴.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너희 셋이서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라고! 아, 경찰 불러 그러면. 경찰...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돼. 네 여기는 긴급 110번입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그 제2병원에서 친구들 위험한데요. 얼른 구하러 와주세요. 어디 병원이죠? 제2병원이요 제2. 무슨 일이신데요? 싸움? 아 어차피 말씀드렸다 안 믿으실 겁니다. 짬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뭐야? 장난 전화인가? 아니 근데 이러고 오는 어차피 그냥 얘가 신고를 해서 어쨌든 와야 되지 않아요? 직무유기 아니야 이거? 오 욕짓거리라면서 다시 110에 눌러봤지만 연결음은 안 나오고 지지직 소리만 거리는 걸렸다. 뭐야 이거? 다시 끊고 한번 전화해봤는데 멋대로 전원이 끊겼다. 먹통이야. 씨 잠깐 폰 좀 빌려쓸게. 오오 오, 누구야? 걔 왔나? 오. 야, 임마! 뭐야? C가 깜짝 놀라면서 폰을 주워들고는 화를 내야 하나 사정을 물어봐야 하나 망설이는 것 같은 미묘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
나는 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안색도 새파랗게 질렸을 거야. 나는 두려움으로 몸을 주체하기 힘들었고 귓가에 울리는 그 맴도는 소리를 잊으려고 관자놀이를 쥐어뜯었어. 그 소리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A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을 때의 그 목소리. 어째서 110을 눌렀는데 들렸는지, 그게 실제로 지금 들려오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거기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야! 너 팔에서 지금 피 엄청 나오는데 괜찮냐? 어? 아, 창문을 나오면서 유리 파편에 스친 상처일까? 팔에서 피가 꽤 나왔어.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큰일인데? 병원? 어이! 이거 왜 보여줘?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진짜. 정말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단지 마음이 아플 뿐이야. 잠깐만, 내가 지금 병원에. 예? 여보세요? 있는데 좀 이상해. 아, 너희들은 아직 거기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들리는 대사를 듣고 전신으로 소름이 돋았어. 아니, 이 자식들이, 너희들이, 어?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아, 그래, 뭐 괜찮은데. 아니, 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 아, 있을 리가 없잖아. 웃기고 있네. 전기도 없는데 무슨. 상당히 어설픈 기억이지만 C는 전화를 계속했어. 됐어, 이제 그만해. 아야, 그만하라고. 재미없다니까 너네. 야, 여보세요? C는 계속 뻥인 줄 아는 거야. 어? 이거 B한테 온 거야. 미즈키? 미즈키! 이 이후의 일들은 C한테 들었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쓰러지는 듯 하더니 쓰러져버렸대. C는 그걸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내가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오후 정도였는데 팔에는 링겔을 맞고 침대 옆에 파이프 의자에는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앉아있었어. 팔의 상처는 깊었는데 그것 말고도 얼굴 옆이라든지 찢어진 상처가 몇 개 있어서 꿰매야 됐고, 그 외에는 발가락에 부러진 것도 있고. 그날 오후에는 여러모로 바빴어. 하루 더 입어달아야 했지만 난 정말로 싫다고 말하고 거절했어. 그날 밤에 경찰이 와서 폐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물었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로 불려갔는데 취조실에서 제복 차림의 아저씨에게 몇 번이나 질문을 받았지. 폐병원에 가게 된 일과 안에서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믿어주질 않았어. 그뿐만이 아니라 약물 검사를 받아라 하질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택 검사를 한다는 등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진절머리 날 정도로 한 후에야 나는 계속 신경 쓰였던 A와 B에 대해 물어봤어. B는 내가 쓰러지고 난 다음날 오후에 C에게 얘기를 듣고 폐병원으로 간 경찰이 차단했대. 내가 말한 계단 근처에서 조금 들어간 장소에서. 여기? 죽었대.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자세한 것은 부검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거야. A는 실종됐대.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아마 나처럼 B를 죽인 용의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A가 B를 죽이고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공범이 아니냐고 아저씨가 돌려 말하며 유도신문까지 했어. 일단 그 병원은 본격적으로 금지되고 경찰의 순회 코스가 된다나 봐. 방치되어 있던 A의 차도 대강 경찰에 조사하고 나서 A의 부모가 여벌의 열쇠로 타고 돌아갔대. 조사가 끝나고 조금 먼 레스토랑에서 C와 얘기를 했어. 일단 C는 나를 구급차로 실은 뒤 다시 오토바이를 가지러 그 길가로 돌아갔나봐. 그리고 방금 B에게 온 전화도 꺼림칙해서 폐병원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폰을 열어본 거야. 구급차를 탄 시점에서 꺼놓은 전화에 B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와있었대. 그러면 일단 B는 살아있었다는 거야 그 시점에는? 그리고 C가 B와 전화를 할 때 이런 대화를 했었대. 에, 여보세요? 거기 미즈키 있어? 있는데? 좀 맛이 갔다고 해야 하나? 좀 이상한데? 아, 그러고 보니 너희도 어디 있는 거야? 미즈키가 무슨 말 했어? 이 자식이 지금 짜고 친 거야. 너희들 무섭게 하려고.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미즈키 괜찮아? 뭐 괜찮은데. 아니, 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 지금 제2병원에 있거든? 이리로 와. 얼른 수술해야지.
아니 의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웃기고 있네. 전기도 없는데 무슨. 있어 있어. 지금 수술도 하고 있는데. 됐어 임마 이제 그만해. 정말이야. 있다니까.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너 재미없어 너네.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씨는 한 번 더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듣고는 알았어라고만 말한 뒤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후로도 나는 경찰서에 몇 번이나 얼굴을 내밀어야 했어. 부모님은 휴학 신청을 하라고 하셨지.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경찰서에 불려가지도 않아. 시골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서 그대로 자취하면서 일하러 다녀. 그래도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경찰에 불려갔을 때인데 경찰 아저씨가 B의 정강이 상처에 대해 물을 떼었어. 아 그래요? 그 상처 뭐예요? 나는 그때 B가 넘어져 발생한 상처라고 말했지. 하고는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리고 수중에 서류를 뒤져보더니 그 장소에선 절대 넘어져서 나타날 수 없는 상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나에게 여러 질문을 하다가 질문을 끝내게 되었지. 그리고 내가 방 밖으로 나올 때 문을 닫으려는 사이 아저씨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었지. 하긴 사람이 그렇게 물에 뜯을 리가 없지 라고. B의 상처는 말이야 어쩌면 내가 본 아이에게 물린 게 아닐까. 그쵸? 뻔하죠? 아직도 난 혹시나 A가 B에게 전화가 오면 어떡하냐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 그니까 왜 객기 부려가지고 이런 일을 자초하십니까? 폐병원 끝! 아유 진짜 여러분 객기는 아무 때나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다니까요 이게. 폐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